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K7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K7은 소리 없는 강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하게 등장을 하지만 매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모델 역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풀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DRL을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살짝 꺾어지는 부분들, 다른 메이커들에서도 쉽게 시도하지 않는 부분인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탈리오 그릴이라고 해서 아주 과감한 선과 면을 보여주는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뭉툭하게 떨어질 수 있는 선을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줘서 상당히 좀 입체감 있고 차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사이드 시그널도 역시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입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까지도 고려를 한 범퍼에서도 상당히 디자인도 많이 고려를 해줬고 기능적으로도 고려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범퍼 하단부에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야간 시야를 보여드리면요. 네, 풀 LED 헤드램프 달게 광원 폭도 넓고 직진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오토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게 상향입니다.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면 외관상 보기에도 좋고 직진성이 정말 좋습니다. 저 멀리까지 광원이 쭉 뻗어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난반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패턴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시그널은 이렇게 LED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넷 상단에는 양쪽으로 두 개의 주름이 나 있고요. 주름을 기준으로 살짝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감 넘치고 좀 강해 보이는 느낌들을 외관에서 어필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엿보이는 것 같고요. V6 3.0 GDI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2,999cc고요. 최고 출력은 266마력에 토크는 31.3입니다. 지금 해당 모델은 8단 자동 미션이 매칭이 되고 있고요. 19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복합 연비가 9.8, 도심에서 8.6, 고속도로에서는 12.0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4,995mm, 휠 베이스는 2,855mm로 아주 적절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쪽 범퍼가 조금 과감해지면서 앞쪽 오버행이 살짝 길어 보이는 듯한, 기존 대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살짝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측면 프로포션에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 부위나 후면 부위의 라인이나 디자인이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승 차량은 3.0 최고 트림 모델인데요. 타이어도 19인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도 스포터링 휠로 굉장히 커 보이고 멀리서 봤을 때에도 존재감이 느낄 정도로 디자인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입니다.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전면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측면의 기본적인 라인들은 기존의 K7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자체도 크롬으로 꾸며주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사이드 리피트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유연하게 흐르는 라인은 뒤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쿼터글라스까지도 아주 멋스럽게 잘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의 라인들도 상당히 부스럽고 어색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오시게 되면 지금처럼 테일램프가 굉장히 독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연결된 선 안에 보면은 또 듬성듬성이지만 이렇게 램프를 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고 안정감이 전해지는 그런 후면부를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앞뒤의 모습이 최근 트렌드를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3.0L GDI 엔진 정도 되면 사실상 오픈 타입으로 배기를 해주고 조금 더 과감하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K7이고요. 지금 저는 3.0L 최고급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오픈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아의 엠블럼을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형태고요. 부드럽게 작동하고 안쪽의 실내 공간도
예, 기존에도 워낙 잘해주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정말 깔끔하게 패키징도 돼 있고 일단 공간을 넓게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바닥 부분은 예, 바닥 부분까지 지금 펑크스리 킷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물건들을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무게 배분 측면에서도 그렇고 연비 효율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3리터 정도 차량 되고 이게 준 대형급에 속하는 차량인데 이런 패널들도 조금 더 도톰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솔린 차량이라서 뒤쪽에서 이렇게 소음이 큰 편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고급차에 속하는 차량이니까 이렇게 안쪽까지 마무리 잘해주신 거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바닥 재질을 조금 더 도톰하게 보완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점은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탈기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예,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드럽고 조용하게 잘 작동을 해줍니다. 예,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지금 듀폰 라이터 타입인가요? 스팅어에서 소개가 되면서 기아자동차에 두루두루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버튼은 예, 뒤쪽에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에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봤을 때첫 느낌은 예, 넓고 고급스럽다. 이두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요 중간중간에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움을 잘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능의 배열이나 전체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소재의 선택도 고급감을 한 단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시트 메모리는 지금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외포켓은 예, 조금만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도를 틀고 이렇게 파티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쪽 마무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넓혀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안장까지도, 안장 길이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과 통풍 시트를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안장에 이 압력도 잘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았고, 등받이의 기능, 특히 허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받쳐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날개도 세단치고는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헤드레스트는 뭐 위치나 형상, 그리고 만졌을 때의 이 쿠션감, 가죽의 질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지금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능 스위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현대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도 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풀 LED 타입이라서 총 4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0부터 3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풀옵션 모델이니까 비어있는 스위치는 지금 안 보이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무릎 에어백도 예, 운전석만 적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올리고 내리고 앞으로 잡아당기고 밀어넣고 하는 그 기능은 전동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깔끔하죠?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이런 디자인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한번 시동을 걸어보면은요. 예, 웰컴 세러머니 상당히 깔끔하고요. 딱 탔을 때첫 번째 느낌은 이건 K9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클러스터가 재미있게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 그래픽 역시도 K9에서 봤던 그 모습을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기는 12.3인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 깔끔한 시인성, 예, 칭찬해주고 싶네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그러니까 스티어링의 열선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는 반자율주의, 그러니까 조향보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가운데 에어백 부분에 여기 스티치가 있는데, 예, 요거는 저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참 스포티하고 이쁜데, 여기가 이 가죽으로 마무리한 게 아니고, 그냥 우레탄에다가 스티치를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우레탄 재질에 이렇게 바늘땀이 있는 것 같이 아주 잘 구현을 해 주셨긴 했는데, 기왕이면 뭐 3.0이고 지금 최고 등급이고 기본 가격이 3,7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차량이면
가죽을 좀, 여기다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패들시프트도, 큼직하고 만졌을 때 느낌, 위치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응 속도도 좋아요. 팔던 미션, 요, 패들시프트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티어링의 그립감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가죽으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놔뒀으면 차라리 났을 텐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인위적인 스티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쪽으로 12.3인치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유보 3.0이 적용이 돼 있고, 이 내비게이션은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SD카드를 넣었다 뺐다 안 하셔도 되고,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안 찾아가셔도 충분히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주변부도 깔끔하고요. 정전 터치 방식인데 요 작동할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의 소리라고 그래서 뭐 노천 카페에서의 소리? ASMR을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벽난로 소리 같은데요? 눈 덮인 길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트인 캠은 이제, 순정으로, 블랙박스를 대응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타임랩스 형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중 상시는 제가 주행을 했을 때 실체 체크된 부분들을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하고 연결도 돼서, 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블랙박스 시장은 조금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확실히 그리고 완성차 메이커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훨씬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기존의 차량들에서 있었던 거라서 제가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리고, 카투홈, 홈투카, 이거는 사실 계정을 받아서 지금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시승 차량이라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차에서 집안의 홈 오토메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가, 뭐 가스레인지 아니면 냉장고에 전원을 온오프한다든가, 이런 뭐몇 가지들. 내지는 집안에서, 거실에서 차량의 온도를 셋업을 하거나, 뭐 시동을 걸거나, 이런 기능들. 최근에 네트워크가 워낙 발달하고, 국내가 또 다른 그 외국보다는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향후에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에어벤트가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 글쎄 위치가 너무 아래쪽도 아니고 너무 위쪽도 아니고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물리키들이 나와 있고요. 토글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눌러주고 올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볼륨 컨트롤하고 튠, 그러니까 시크하는 기능들은 이 로터리 타입 스위치라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배열에 선호하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했고요. 공조장치도 역시 토글 타입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위로 내려, 그러니까 밑에서 눌러서 내리는 형태입니다. 위로 올리는 거는 지금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모드는 아래로 내리는 것만 가능해서 이렇게 모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는 위아래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만 움직이고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아래로. 온도하고 바람 세기는 위아래, 나머지는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아래쪽으로 커버링도 가능하고요. 깔끔하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 포트, USB 파워 아울렛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V 파워 아울렛이 사라졌네요. 최근 트렌드가 적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기능별이나 사용하기에는 조작감 같은 거 상당히 좋았는데 하이그로시가 너무 좀 전방위적으로 적용이 된게 아닌가. 이게 흠집하고 오염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단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아쉬운 점이고요. 8단 기어가 적용이 돼 있고 이 기어 노브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요. 딱 봤을 때는 이게 손에 잘 잡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잡아보면 손에 착착 감깁니다. 가죽도 질감이 좋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독특하게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은 그 볼보의 시동키, 스탑 앤 스타트 할때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깔끔하게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통풍 시트하고 여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요.
열선은 주황색, 통풍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선쉐이드는 자동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 게 약간 크고 뒤에가 조금 작습니다. 역시 커버링이 가능하죠. 그리고 벤츠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암레스트의 콘솔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 요 마무리 잘 보시면 요런 데도 고무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밀폐감도 있고 이게 잡소리가 안 나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그런 포인트까지 아주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잘 보면 요런 데 고무 파킹도 아주 적시적소에 잘 해주고 있고, 끝마무리도 깔끔합니다. 안쪽에 공간 나쁘지 않고, 12V 파워 아울렛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USB 단자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건 아마 빌트인 캠하고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표시가 그렇죠? 안에도, 예, 마무리가 참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트렁크도 커버링이 좋지만, 실내도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공간도 한번 살펴보시고, 수납함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공간은 예, 그냥 표준 정도? 예, 표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용하기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벨벳 재질 같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고급차다른 그런 느낌들, 고급감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에 살짝 지금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포인트나 밝기, 컬러, 예, 모두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는 수동이지만 이렇게 선쉐이드가 준비가 돼 있어서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이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모실 때도 굉장히 좋고요. 열선은 이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2단으로 예,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적용이 돼 있고 뒤쪽까지도 매폭해 깔끔하게 잘 준비가 돼 있어요. 앞쪽보다 조금 더 넓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길이는 조금 짧지만요. 실내 공간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레그룸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고, 헤드룸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트,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급감까지 더해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내려보면은, 예, 암레스트에도 약간의 컨트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공간도 깔끔하게 준비가 잘돼 있네요. 이쪽에 그 K9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긴 한데, 뭐 K7 정도에서는 그 정도는 무리일 것 같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 공간 마련해 놨고,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앉아 보면은요. 제 170정도 신장이 되는데, 제 운전 포지션에 시트를 맞춰 놨을 때 주먹이 3개 반 정도. 예, 3개는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이죠. 에어벤트는 두 개가 마련이 돼 있고, 뭐 크기는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바람의 세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예, 지금 USB 아울렛이 두 개가 갖춰져 있고요.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요것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써보시면은 이게 은근히 편해요. 뭐 내가 뭐 옆자리 움직일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이 이동하거나 또 여러 가지 차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아주 유용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감 한번 보시고, 레이아웃도 참 깔끔하게 기아 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크게 돋보이지도 않지만, 하지만 또 단점도 그렇게 찾아지지 않으면서 운전자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예,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저 가운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해상도도 좋고 사용하기 편하고 시인성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지금 파노라마 타입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아주 뭐 오픈 사이즈도 좋고, 지금 시승하는 동안 제가 5일간 시승을 했는데, 시승하는 동안에 특별히 잡소리 이슈도 없었고, 예, 만약에 K7 프리미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옵션은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지금 이 정도가 제로백이고요.
3리터 엔진이고 세단이지만 3리터 GDI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200마력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경쾌한 느낌의 제로백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냥 다른 조건 없이 킥다운 해봤습니다. 제가 뭐 차를 좀 많이 몰아봤다고 해서 특정한 조건을 줘서 조금 더 제로백이 잘 나오게 테스트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철저하게 일반인 입장에서 이 차를 운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날까에 초점을 두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만 했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심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앞차가 출발했을 때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해 볼게요. 예,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클러스터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를 환기시켜준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차량을 운전, 특히 이제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가다서다 반복되는 구간이 많고 신호 대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잠깐 딴 생각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누구나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차가 알아서 체크를 해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아주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을 넘어봐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100% 스트럿하고 멀티링크면서 전륜구동의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준대형에 속하겠죠. 근데 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차량들,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실시 자체도 강성이 조금 빈약했고 서스펜션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완성 단계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끈합니다. 수입 세단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 편차가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너무 보면은 넘을 때의 그 부드러움, 그 다음에 넘고 나서의 뒤처리도 요 정도면은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도 확실히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약간 속도를 내서 넘어보면 속도를 내서 넘었을 때의 잔진동이라든가 뒷마무리는 여전히 조금만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상적인 도로 조건이나 일상적인 주행 조건이라면 저는 뭐 이 정도 셋업이면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승 차량에는 크레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은요. 이 정도면은 프리미엄 오디오들하고 비교를 해도 맡긴 저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음역대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보컬이 청아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중저음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뭔가 풍부하고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어서 저는 오디오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이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DMB도 나오고 하여튼 뭐 국내에서 만든 차량이고 옵션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국내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을. 그래서 옵션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그 8단 자동 기어는 제 체감상 그렇습니다. 실제 데이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속에서, 그러니까 저단에서의 기어비가 조금 촘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엔진에 힘이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좀 힘있게 나가고 특히 도심 구간에서 주행을 해보면 팍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재미가 있을 정도인데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반응도 그렇고 실제 속도 나는 것도 그렇고 기어비가 저단에서 조금 촘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션도 전체적 전용형에서 변속 부드럽고요. 또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 들리실 것도 같은데요. K9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 되게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줘요. 그리고 실내 고급감도 높여놓고 보니까 확실히 좀 럭셔리한 느낌들을 잘 뽑아주고 있는데 거기에 K7 프리미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조작할 때의 손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터치할 때도 그렇고 이쪽에 특히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하고 공조장치에 관련된 기능들을
조작하려고 할 때는 기어 변속기에서 그냥 손끝만 살짝 들어줘도 여기서 웬만한 게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작했을 때의 움직이는 범위, 요거는 분명히 K9에 비해서 장점일 것 같고요. 또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을 해주고 있어서 금방 익숙해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HUD는 컬러 선택도 그렇고요.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해상도가 좋아요. 해상도가 좋고 크기도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의 뭐 시트의 착장감이라든가 앞쪽의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도 이 정도면은 세단에서는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느끼지 못했는데 이 차를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니까 제가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잔진동이 이 바닥 쪽에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잔진동은 아마 GDI 엔진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음에서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뭐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그렇고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잔진동은 GDI 엔진의 특성상 조금 남아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민감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처럼 좀 민감하신 분이 만약에 이 차를 타게 되면 약간의 잔진동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K7 프리미어라는 모델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느낌은 조용하다였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에서도 NVH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3.0 최고 트림의 거의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에 보시면 윈드실드부터 이 측면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그렇고 이렇게 터널 구간을 통과하더라도 이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상당히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조향장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조향장치가 달라졌다, 안정되어 있다. 지금 R타입 MDPS가 적용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중형 세단, 준 대형 세단에서도 이렇게 R타입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세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뭐 차이가 많이 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면 딱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이 보타 같은 것들도 현격하게 줄어든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이 코너링을 했을 때 딱 그 라인을 읽고선 돌아 나가는 느낌이, 물론 서스펜션 같은 것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세부적인 그래픽이 많이 본 것 같죠. K9에서 우리가 익히 봤었던 그 그래픽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오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K9하고 K7하고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앉아가지고 언뜻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K9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정말 고급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차를 보신 직전 세대의 K7 오너분들은 상당히 좀 속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뒤에 나온 차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장에서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저는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서스펜션, 특히 이제 전륜구동 맥퍼슨 스트럭과 뒤쪽에 멀티링크 이 조합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국산 차량들이 뭐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 방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차종들을 많이 시승을 해봤는데 전륜구동 베이스 중대형 세단에서는 국산 차들이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9으로 가게 되면 후륜구동으로 전환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전륜구동에서 준대형급으로 봤을 때 K7 프리미어 저는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링 같은 거 돌아봐도 상당히 좀 매끈하게 돌아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R타입 MDPS를 적용을 하면서 좀 더 좋아진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개량된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개량된 기술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클러스터 사항에 여러분들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안쪽에 사각지대에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이 옵션은 저는 다양한 연령층을 만족시킬 수 있고, 왜냐면 특별히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향지시등만 켜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딱 모니터링을 해주니까 이 기능은 안전기능으로는 뭐 더없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단가를 낮춰서 중형 차량이나 뭐 소형 차량들에도 요런 것들은 조금 적용을 시켜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옵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가능하고, 약간 제한이 있긴, 시간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향 보조까지 지금 같이 해주고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 중앙에 이 차선과 차선 사이에 중앙으로 차를 이끄는 요런 그 유지하는 능력도 상당히 좀 세련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잠시 잠깐 뭐 한 1, 20분이나 한 3, 40분 정도 쭉 차가 이렇게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을 해주면 참 좋은데,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법규상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풀어놓은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K7 프리미어는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는 버텨주는 것 같고요. 감속보다도 가속을 할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잘 해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고속도로를 인식을 하고 있어서 과속 단속 구간이라든가 구간 단속 구간, 기타 안전운전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알아서 제어를 해주니까 안전운전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모드 간의 편차를 조금 더 벌려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는 충실하게 수행을 잘 해주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 회전음은 이 GDI 3.0 엔진이 생각보다 좀 괄괄하거든요. 그래서 좀 경쾌한 회전지감이 느껴지는데, 아니 배기 쪽에서는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하고 너무 좀 그 제어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실시 강성이라든가 뭐 3.0 GDI 엔진, 거기에 8단 자동 미션, 이런 파워트레인들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스팅어에서 봤던 것처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브랜드가 바로 기아 자동차인데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과감한 느낌, 특히 배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연비 부분을 언급드려보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연비는 9.8km로 저는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8.6, 고속도로에서는 12km로 알고 있습니다. 3.0 GDI 8단 미션,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한 90에서 100km 정도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약 최고 연비로는 저는 13.8까지 확인을 했고요. 평균적으로는 11.5에서 12.5 요 사이의 연비는 꾸준하게 기록을 해줬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은 타이어 공기압을 많이 넣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고로 저는 제가 시승하는 모든 차들은 시승을 할 때 공기압을 맞춰주고요. 36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공기압 36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일반인분들이 이 차를 구입하셔서 실제로 생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연비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뭐 많이 거칠게 하거나 아니면 많이 얌전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운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승의 특성상 차를 좀 다양한 상황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뭐 예를 들면 격하게 달려본다든가 꾸준하게 연비 주행을 해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3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패널이 적용이 되는데 3분할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오디오 장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날씨라든가 대기 질 뭐 이런 것들 간단한 날씨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화면에 세 가지 정보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감도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한다고 막 SD카드 빼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여기다 넣고 아니면 가까운 서비스센터 찾아가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예. 근데 최근 트렌드에 맞게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은 기아자동차가 분명히 잘 포인트를 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리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블랙박스를 달지 않아도 순정으로 빌트인 캠이라고 해서 블랙박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충실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국산차들에서 그 브레이크를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5일 정도 K7 프리미어를 시승하고 있는데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은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세단이고 통상적으로 주행할 때 브레이크가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튜닝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차종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차로 만약에 조금 달리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평소의 운전 습관이 와인딩을 즐기고 약간 좀 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튜닝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인분이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을 하실 것 같고 연령대도 제가 봤을 때는 30대 후반에서 40, 50대가 가장 많으실 걸로 지금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 분들이 목적에 맞게 타시기에는 저는 충분한 브레이크 성능, 뭐 충분하다는 표현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표현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의 브레이크는 갖추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의 K7 프리미엄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